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럼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8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르노빌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이곳에 참호를 봤습니다. 곳곳에 러시아군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 일부는 방사능에 피폭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현재 요새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차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집단 매장된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십 구의 민간인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매장지에서만 67구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많은 외신 기자를 데리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루비지네입니다. 이곳은 아직까지는 러시아군이 개입하지 않고 있고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친러 반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비겁하게 전투를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의 주요 격전지 중 하나였던 항구입니다. 이곳 항구는 이제 사실상 함락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해군의 지휘함인 돈바스도 전소가 된 상황인지라 항구가 러시아군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이로 인하여 마리우폴 전투는 이제 공업지대만 남은 상황입니다. 마리우폴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집 곳곳에 숨어서 러시아군의 공격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막강한 화력을 활용하여 이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의 민간인을 강제 징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붕 위로 기어올라가 러시아 장갑 차량에 대전차기를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큰 폭발이 발생된 것으로 봐서 공격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멜리토폴에서 대규모로 병력이 이동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돈바스 전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탱크잔해입니다. 제벨린 공격으로 피격받은 모습입니다. 이렇듯 많은 러시아 탱크는 대전차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입니다. 정확히 우크라이나군의 포대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저격수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군과 전투를 하다가 한 전우가 총에 맞으니 당장 전투를 멈추고 전우를 치료하고 전투 지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의 모든 병력을 집중 중에 있습니다. 돈바스에서의 결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미사일을 발사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마스티프 보병 이동차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스티프는 보병 전술차로 평지가 많고 시가전에서 주로 전투를 하는 우크라이나군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몽골은 우크라이나에 20만 달러, 하나로 2억 4,56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1억 파운드, 하나로 1,601억 원에 달하는 무기를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총리는 부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부차 지역에서 부차 학살의 만행을 보고받았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